오늘의 서민 갑부는 특이하다 못해 별납니다. 볼 때마다 돈을 벌기는커녕 쓰기에 바쁘죠. 이렇게 퍼주기 좋아하니 누구에게나 환영받을 듯 싶은데. 아이 그래도 싫어요. 그런 사람 만나면 안 맞는 게 낫죠. 아직 다 안 남은 거야? 일평생 만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이 남자. 그의 직업은 바로 망한 가게만을 골라다니는 폐연물품 전문 처리요. 털은 게 하루에 뭐 두 군데 세 군데 털 수도 있고 그런데 한 만집 정도? 그게 한 철거인 것 같아요. 폐엽 가게 철거 전문 돈 쓰는 서민 갑부 박재원 씨. 돈 준다고 해? 그런가 하면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. 돈 쓰는 사람들을 들뜨게 하고 기분 좋게 만드는 한 여자. 아유 고시래. 오늘 고시래? 많이 벌었다. 아 나도 돈을 주고 사가니까 이제 서민 갑부 돼야지요. 돈 더 주고서라도 나가서 성공하면 좋죠. 성공하고 싶은 자들의 따뜻한 희망과 꿈이 있는 곳. 그녀는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활력을 불어넣는 존재입니다. 안녕하세요. 예, 대박 나세요. 네. 하루에 온 집이 수십 군데라 몇 군데라고 말할 수 없네요. 폐연물품 판매 전문 돈 버는 서민 갑부 정연화 씨. 성공과 실패, 폐업과 개업이 교차되는 수상하고도 상반된 일. 돈 쓰는 남자, 돈 버는 여자의 별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보자.